아를로 오를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 예? 아를로 오를라라고. 네. 그 뭐 내용도 얼추 네, 저희 프로그램이랑 잘 맞고 해서. 신곡은 도저히 안 되시겠어요? 아니, 뭐 이따 짧게 부를 수 있으면 불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잘 부르는 게 좋지. 일단 그 아르로로로부터. 네. 알리올리오 먼저 갈게요. 1절 다 부를게요. 네. 아 1절 다 부른다고. 좋습니다. 아름다운 그 맘 흘리지 못해 내가 네 맘에 불 쓱 들어갈 때 그때 너 날 보면 어떻게 하냐고 내 어깨 꽉 쥐고 인상을 썼었고 I love you pretty girl 넌 나만 모를걸 지금 내 모든 건 네 소리를 향하는 걸 조금 더 너에게 잘해보고 싶어 네가 좀 더 내게 표현하면 될걸 내 말은 아를로를라 아를로를라 아마 모를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말하기엔 조금 부끄러워서 여기에 숨겨봤어 너 자 아를 오 오를 아 아를 오를라 되게 특이하네요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이게 이제 일종의 지시문 같은 건데 지시문. 아라는 글자를 오로 바꾸고 오라는 글자를 아로 바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이제 한 글자짜리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거기서 아를 오로 바꾸면 다른 단어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또 곡을 들으시면 좋겠다. 천재네요. 바꾸면 약간 좀 문란해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문란해진다고요? 바꾸면 아니죠. 약간의 무효해진다는. 진짜. 그래도 여기 진짜 사랑이죠. 야한 노래라고. 야한 노래라고. 왜? 모르겠어요, 저도. 가사를 보시면 가사 알아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네, 어쨌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노래입니다. 아, 노래 진짜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 아까 몇 개 봤는데 써니데이라고 얼마 전에 나온 그 제가 처음으로 작사 작곡으로 참여한 OST예요. 그래서 예스. 이게 되게 밝고 신나는 좀 봄날에 잘 어울리는 곡인데 이게 이 아를로 오를라와는 다르게 조금 방송의 취지와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 막 내 눈앞에 가는 커플이 헤어졌으면 좋겠느니까 그런 노래거든요. 뭐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다른 애들이 막 되게 잘 되는 걸 보면서 좀 싫은 사람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런 심리의 곡입니다. 써니데이 들어볼게요. 휘파람 될까? 틀렸나요? 음이 잘 나가지고.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멀어져라 울상해진 사람도 그저 예뻐 보이는 sunny day 참 싫어하던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sunny day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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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여기 같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좋다. 역시 믿고 듣는 참 좋네요. 낙타 오빠 하나 네. 더 해주세요.